잠베리님 사연입니다. 두 참의 이야기 시즌2 명패. 무속 무당에 관한 궁금증들에 대한 이야기 중이었지. 자, 이제 기본적으로 신받기 전에 일어나는 일 중에 마지막 주자 명패. 명패가 무엇인고 하니, 이것은 신내림을 받을 때나 혼자 신을 받을 사람들 전부 다 해당되는 거야. 이거 없이는 신을 받았다고 할 수가 없어. 신병이 왔고 신내림을 받았는데 명패라는 것을 듣지 못했다면 당신은 신을 받은 게 아니야. 명패가 도대체 뭐냐고 하겠지? 이 명패가 뭐냐면 신이 제자에게 보여주는 이력서 같은 거야. 내 표현이 맞나 모르겠다. 그런데 내가 천상계에서 이런 사람이다 라는 민증이라든지 조선시대에나 들고 다니는 나무로 된 패가 아니야. 무슨 마패 같은 뭐 그런 것도 아니지. 보여주는 게 아니거든. 말로 풀어주는 거야. 즉 신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이름도 말해주는 거지. 이게 매우 중요한데 이것도 오류가 참 많아. 다들 많이 들어봤잖아, 신이 하는 말. 누구십니까? 명패를 보여주십시오. 이 말의 신은 자신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하는 거 말이야. 예를 들어서 나는 땡땡산의 무슨 무슨 할머니다, 이런 거. 근데 이게 그렇게 짧지가 않아. 기본적으로 내가 예를 들어줄게. 나는 장군신이다. 나는 사람일적 이름은 최영장군이다. 나는 신으로서 불리우는 이름은 칠성대장군이다. 자, 이름 같은 거, 자기를 나타내는 거가 3개 등장했지? 분명 신으로서 불리우는 이름은 있어. 꼭 있지. 보통 장군신 모시나 봐요 하면 네, 장군신 모십니다 라고 하지. 칠성대장군 모십니다 라고 자신의 신 이름을 바로 말하지 않거든. 저는 글문도사가 몸주신입니다. 산신할머니가 몸주신입니다. 이런 말은 하지만 이거야. 자신이 받은 신의 신으로서 불리는 이름을 들어야 하는 거지. 내가 저거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다고 했지? 이건 신과 제자만 알고 있을 확률이 꽤 높아. 왜냐고? 그것까지 줄줄 내뱉는 제자가 없으니까. 보통 나는 칠성대장군이다 라는 말을 시작으로 많은 말을 풀어주셔. 나를 다시 예로 들어볼게. 대신 바로 자신의 이름을 내뱉지 않는 그런 경우도 많아. 자기소개를 할 때 인사를 하고 자신은 어디에 사는 몇 살의 누구라고 말하듯이 하시지. 나는 천신줄 잡고 칠성길 따라 내려온 장군신이다. 나는 사람일적 이름은 최영이지만 그건 사람일적 이름으로서 지금은 쓰지 않는다. 혹은 버렸다라고 표현하신 후에 나는 신으로서 불리우는 이름은 칠성대장군으로서 라고 시작해 줄줄 말을 해주시지. 그런데 이게 또 다른 게 있어. 조상줄 잡고 칠성길 따라 내려온 장군신이다. 나는 너에게 내려온 칠성대장군이다. 이렇게 사람이었을 때의 이름을 말하지 않는 신도 있어. 그분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위인들의 이름을 빌려 내려오거나 하신 분들이 아니야. 그분 조상분 중에 글공부를 하신 분들이 죽어서도 글공부를 해서 글문도사로 내려오시거나 하는 분들이라서 자신은 조상의 덕으로 무슨 산에서 글공부를 하여 너에게 내려온 무슨 도사이다 라는 식으로 말하지. 즉, 일단 다들 이름은 있어. 멋들어지는 사자성어 같은 이름 말이야. 이런 걸 명패라고 해. 신내림 도중에 신을 알아보는 방법 중에 하나지. 너 대충 명패는 이 정도면 설명이 끝난 것 같고, 내가 이것을 싹 모아서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 해줄게. 지금부터 해줄 이야기는 말이야, 개인적인 주장도 포함되어 있지만 신을 받고 가는 사람들이라면 부정할 수 없는 이야기일 거야. 간혹 처음 듣는 이야기도 있을 테지만 뭐 처음 듣는다고 없는 이야기도 아니고 없는 이야기를 지어낸 것도 아니니까 그냥 들어줘. 일단 허주잡신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게. 허주잡신은 힘이 센 귀신 중에 하나야. 돌을 닦는 귀신이라고 봐도 되지. 하지만 귀신이야. 신이 되려고 돌을 닦는다기보다
힘을 키우기 위해 돌을 닦는 거지. 저승에 가서 죄값을 치르고 공부해서 신으로 내려오는 것이 정상이고, 죄값을 치르기 싫어서 이승에 남아서 신처럼 돌을 닦는 것이 잡신이라고 하지. 어차피 귀신이다 이 말이야. 옛날에도 허주잡신을 신으로 모시고 이 길을 가는 분들이 간혹 있었어. 그런데 절대로 눈에 띄지 않고 밖으로 드러내지도 않아. 허주잡신을 받은 분들은 기도만 하는 분들이었어. 왜냐면 허주잡신은 신이 하는 걸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기도를 메인으로 하는데, 옴주에게 도움을 받아서 자신의 업을 닦는 걸 도와달라고 붙어있는 경우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허주잡신은 말이야, 죽으면 벌을 받고 죗값을 치르더라도 좋은 곳에서 태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좋은 곳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자신의 업을 옴주와 같이 닦는 거야. 하지만 자신의 업만 닦느냐, 그건 아니지. 이기적으로 할 수가 없어. 자신의 업을 닦으면서 좋은 일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몸주가 아프지 말라고 기도하고, 가족들을 도와주고 하면서 그 집안 조상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자신의 업에 대한 기도도 하지.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하면서 상부상조한다고 보면 돼. 그런 식으로 세습무처럼 내려가는 경우가 많아. 허주잡신은 하루 이틀 이 짓을 한다고 해서 업이 닦일 귀신들이 아니야. 그래서 조용히 숨어서 서로서로 도우며 기도하고 돗닦는 것처럼 빌고 빌지. 그거 알아? 이렇게 한다고 해서 허주잡신이 저승에 가서 신으로 태어나는 것이냐? 절대 아니지. 절대로 신이 될 순 없어.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지. 그만큼의 죗값을 치르고 좋은 일을 많이 해야 하는데, 사람일 때 좋은 일을 많이 해도 모자를 판에 귀신으로서 좋은 일 한다고 저승에 가서 득이 되는 것도 없다고. 즉,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기 위해서 자신의 업을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닦는 거야. 대신에 허주잡신이랑 같이 기도했던 무당집안은 잘 되는 경우가 많아. 그 집안 잘 되게 해달라고 신께 비는 거니까. 허주잡신도 몸주의 가족 조상을 위해서 진심을 담아 기도를 하는 거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스님 귀신들 있지? 그 슈퍼 다동맘님 어머니께서 보셨던 그런 스님 귀신들처럼 죽어서도 열심히 기도하는 귀신으로 뭐 그렇게 봐도 돼. 그래서 허주잡신은 점을 보는 일도 하지 않고 구슬하는 행위도 안 하지. 신엄마도 없는 경우가 많지만 얼핏 보면 산에서 산기도를 많이 하거나 이리저리 기도를 열심히 하는 신앙심 깊은 그런 일반인처럼 보이는 경우도 많아. 즉, 허주잡신이라고 해서 모두 나쁘다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이렇게 올곧게 가는 허주잡신이 매우 드물긴 하고, 옛날에도 간혹 보이긴 했지만 신보다 더 신같고 바른 말만 해주는 잡신으로서 보덕사 할머니도 인정하는 부분이었어. 비록 신은 될 수 없지만 저렇게라도 서로서로 잘되게 도우면서 업을 닦는 귀신도 드물다고 말이야. 그렇게 함으로써 허주잡신 쪽 핏줄도 몸주 쪽의 핏줄도 대대손손 잘 풀리고 점점 잘 되게 되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업을 다 닦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나면 저승으로 가서 나머지 받아야 할 거 받고, 다음 생에는 좋은 곳에 태어나서 금수저 소리 들으면서 좋은 일 많이 하고 다시 죽어서 진짜 신이 될 수도 있겠지? 아마 그렇게 허주잡신이 가고 나면 그 집안의 세습무도 끝날 거야. 하지만 신앙심만은 기똥차겠지. 내가 알던 허주잡신은 이런 거였어. 하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더라고. 요즘 허주잡신은 널리고 널렸더라. 아주 이기적이고 못돼 처먹고 도움은 주는 것 없이 여전히 죄를 차곡차곡 쌓고 있는 악귀보다 더 악귀 같은 힘센 귀신 나부랭이들 말이야. 꼴에 대대로 내려가는 경우도 다반사더라고. 썩을 귀신 새끼들이 아주 그냥 연기가 대종상감이야. 신보다 더 신처럼 하고, 신보다 더 잘 맞추고, 신보다 더 굿을 기똥차게 하지. 하지만 굿은 효력이 없어. 모습이나 풍기는 이미지는 진짜 신보다 더 신 같을지도 모르나 속빈 강정이란 말이지.
신병? 이 허주 잡신도 신병 같은 거 합니다. 허주 잡신은 진짜 신처럼 힌트를 찔끔찔끔 주는 경우가 없어. 성격이 그지같이 급해서 아마도 큰 거 한 번씩 강하게 주긴 하지만 자잘하게 오래 지속하지 못해. 즉 신을 받기 전에 신은 많은 말을 하지 않지만 허주 잡신은 잡소리도 겁나 많이 해. 내가 신이라니까 진짜라고 하면서 아주 그냥 믿음을 팍팍 주지. 신내림 받을 때도 똑같아. 허주 잡신들이 신보다 더 신처럼 하고 있고 사실 신으로 모셨을 정도의 허주 잡신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신만큼의 힘보다 더 세. 그래서 더 신 같아서 잘못 받는 경우도 있어. 이것들이 명패도 어디서 주워들은 것들은 얼마나 많은가. 정보가 어마어마해. 그래서 신이 하는 걸 대부분 다 따라하지. 심지어 자신만의 이름을 지가 만들어가지고 그걸 또 불러줘요. 어떻게 맞춰? 허주 잡신이랑 신이랑 어떻게 구분하냐고. 이래서 내가 신병 겁나 힘들게 겪고 진짜 신의 기운을 느낌으로써 각인해야 한다는 거야. 눈으로 보고 확인이 불가능해. 물론 소리만 듣고도 확인이 불가능하지. 소리로 맨날 방울소리만 미치게 들려줘요. 왜냐고? 방울소리가 들리면 무당해야 한다던데? 신받아야 한다는데? 이런 소리를 많이 듣고 다들 그런 쪽으로 몰아가서 받는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 이거 잘 먹힌다 싶어서 그놈의 방울소리를 미친 듯이 들려주는 거야. 꿈으로 나타나서 무당의 모습을 전부 다 보여줘. 이런 꿈을 꾸면 다들 신받아야 하는 줄 알더라 하면서 그런 부분만 모아서 꿈으로 엄청나게 보여준다고. 그러다 보니 자신들이 그 자리에 들어갈 확률이 어마무시하게 높거든. 그래서 허주 잡신들이 저렇게 많은 거야. 더 중요한 건 허주 잡신을 받은 무당들이 신내림해 줄 때 끼리끼리 통한다고 신딸한테도 허주 잡신을 넣어주는 일이 다반사야. 그러니 지금 세상에 너도 나도 무당한다고 난리고 너도 나도 신기 있다고 난리고 무당 집안은 전부 다 신기가 어마어마무시한 줄 알잖아. 귀신 보는 게 무슨 억울한 일인 것처럼 마냥 힘들다 뭐한다 말하지만 그래 힘든 거 알겠어. 고통스러운 거 알겠다고. 그런데 그거 자신이 자신을 그렇게 만들었다고는 생각 못하지? 그냥 집안 자체가 기가 세서 무당 집안이라서 내가 기가 세서 신기가 있어서라며 나름 자부심도 높아요. 아, 내가 너무 막말했나? 하여튼 그러니까 이러니 우리를 좀 보내? 계속 쳐 하면서 당신을 툭툭 치고 들어오는 거지. 계속 신경을 쓰는 거야. 그런 게 보인다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생각하면서도 계속 그쪽에 관심을 둬. 그러다 보니 허주 잡신이 조금만 더 흔들면 신이 내려온 줄 알고 자신을 받아주겠구나 싶어서 그냥 찰싹 붙는다고. 그럼 그걸 또 그런가 보다 하고 또 어디 가서 신받으란 소리 듣고 팔랑귀가 돼가지곤 신내림 굿하고 뭐하고 잡신받고 고통받고 다시 무당 찾아가고 또 굿하고 이게 모든 게 도돌이표인 거야. 잡신이라도 좋은 놈으로 받았으면 말을 안 해요. 어디서 양아치 같은 귀신 나부랭이를 받아와서는 그러면서 잘못되고 자기 힘들면 굿해준 무당탓만 또 더럽게 많이 해요. 이게 허주 잡신이야. 허주 잡신도 급이 있다고. 허주 잡신도 급이 높고 센 놈을 받으면 좀더 기똥차게 잘 봐. 신이 신이라서 모든 미래를 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지? 아니거든. 신도 틀리거든. 신도 안 보이는 거 엄청 많다. 그래서 제자가 일 잘못 받아서 죽기도 하고 하는 게 전부 다 신 때문이야. 신이 이거 될 것 같다고 해서 갔더니 아이구야 하고 잡아먹는 거지. 허주 잡신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신을 받기 전, 즉 신내림 과정까지 신보다 신처럼 한다는 말이야. 다들 겪어야 하는 과정인데 그 과정을 웬만한 사람들은 전부 다 알고 있다 보니 귀신들도 다 알고 있거든. 그래서 정보 교환을 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귀신놈들이 그 자리에 찾아가서 자기도 신이라고 하면서 앉아있단 말이야. 왜 무당들 말 조심하고 입이 무거워야 한다고 하는지 알아?
옛말에 이런 말 있지?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말이야. 좋은 귀신이 듣던 나쁜 귀신이 듣던 무당들 주위에는 귀신이 집 주변에도 법당 주변에도 바글바글해서 듣는 정보가 많다는 거야. 즉, 오늘 이 무당집에 신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왔다 갔다는 것도 알고 그 사람이 해준 꿈 이야기도 알고 심지어는 언제 신구슬 하는지도 알고 있다고. 굿하는 곳이 신성한 것 같아 보이지. 굿하는 곳에 사람만 보이는 게 아니다. 귀신들도 멀찌감치 떨어져서 구경 다 하고 있어. 굿할 때 음식들 주위에 뿌려주기도 하고 그러지? 그게 잔칫집 구경은 귀신들도 밥 먹으라고 내어주는 거야. 나처럼 구분하면 신을 잘못 받을 확률은 없다고 말했잖아. 하지만 나는 신을 구분할 순 있지만 신을 넣어주진 못해. 구슬할 줄 모르거든. 보덕사 할머니를 따라갔을 때 보덕사 할머니도 긴가 민가 하시면서 저 앞에 있는 10명의 할머니 중에 어떤 분이 신으로 보이냐고 나한테 물어보신 적이 있어. 그 10명 중에 3분의 몸에서만 하얀 아우라가 보였고 나머지는 다 깜둥이 아우라였지. 그래서 말씀드렸어. 세 분이 신으로 보이네요? 어느 쪽이냐? 그래서 순서를 알려드렸더니 자신이 실수를 할 뻔했다는 거야. 잡신 중에 한 분을 신으로 오해하고 계셨던 거지.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셨냐고 물어보니까 말하는 것도 풍기는 기운도 신처럼 강하고 더 신처럼 말하셔서 그랬다고 하길래 내가 말씀드렸어. 할머니, 그거 아니에요. 저기 세 분 중에 어느 분을 받더라도 옳은 길을 갈 거예요. 어차피 한 분만 받으면 되는 거고 누굴 받든 두 분은 그 후에 알아서 들어오실 분들이고요. 사실 나는 산신굿이나 누굴 위해 올리는 제사 같은 굿에는 못 가. 아니, 갈 수가 없어. 내가 가면 굿이 정지야. 무당들도 굿하는 도중에 방구석으로 피해 도망가서 내가 갈 때까지 나오질 않아. 멀리서 쳐다봐도 똑같아. 대신 신 내린 굿 같은 그런 굿에는 가까이서도 볼 수 있지. 아무튼 저렇게 물어본 날 했던 신 내린 굿에서 신 내림을 받은 분이 신에게 들어와서 이야기할 때 나를 가리키면서 고맙다고 인사했던 기억도 있어. 고맙습니다. 귀하디 귀한 제자님 아니셨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렇게 대신 할머니를 받은 그 젊은 언니의 얼굴이 잊혀지질 않네. 귀하디 귀한 제자는 개뿔. 지금 개똥밭에서 구르다가 못해 똥통에 빠져서 절여지고 있구만. 아무튼 명패를 받는 과정까지 허주 잡신 잡귀 귀신 나부랭이들이 득실득실거리고 당신 꿈으로 신흉내를 내면서 뒤로를 할 수 있으며 말조심 안 하면 신내림할 때 같은 걸 들고 있는 복사 붙여넣기한 신인지 귀신인지 구분 못하는 것들이 바글바글 할 거라는 거야. 증표를 봤으면 너만 알고 있으라고. 생각을 해봐. 너한테만 보여준 건데 왜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말해? 너와 신의 연결고리인 것을 자신의 입으로 그걸 끊어버리는 짓은 하지 말자. 아, 그리고 신병편에서 말했듯이 그런 신병을 겪는 것이 아니라면 신병이라고 하지 마. 그런 게 아니면 귀신이나 잡신한테 시달리는 거니까. 신병을 겪는 제자 중에서는 장애를 가지게 되는 경우도 많아. 그렇게 되더라도 옳은 신을 받을 정도의 정신력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신을 받을 자격이 있고 제자의 그릇이 맞아. 신병은 사람들을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겪는 신병 과정에서 그냥 당신이 이상해서 떠나가고 당신이 정신병자 같아서 무시받고 부끄러워서 피하는 거야. 되는 일이 없는 게 아니라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지는 거야. 좋은 것들은 신을 받고 나면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 연을 끊어주는 것은 그런 것에 포함되어 있다고. 그래서 허주 잡신이 엄청난 거야. 신은 여러 방법으로 자신을 드러내거든. 그 중에 가장 많이 드러내는 것이 지금까지 말한 저런 방법이야. 무당들 말 중에 글로 받으셨네, 뭐 어떤 걸로 받으셨네
이런 말이 있던데 나는 그런 거 모르겠고. 책으로 받아 신의 이름을 보긴 했지만 명패를 받는 과정까지 겪고 나서야 나는 몸주신과 하나가 됐다고 생각하거든. 즉 어느 방법으로 보고 듣고 받았다 한들 명패를 못 받고는 신을 받았다고 할 수 없는 건 팩트라고.